자,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의 시작 첫 번째입니다. 갈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은 계속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리즈가 된 것이죠. 타이틀을 바꾼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줄여서 아이야요. 자, 해봅시다. 아이야요. 이게 이제 네 세대죠. 이 네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아이야요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창세기 25장과 26장, 27장은 사실 이삭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다음 주에 우리 이삭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자, 이삭이 만이 되었을 때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단 아람의 족속 부두엘의 딸이었고 라반의 누이입니다. 문제는 21절이에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이 이삭과 리브가에도 벌어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냐 하면 무려 20년간 자녀가 없어요. 보통 이 불임이라고 할 때 의학적으로 보면 1년간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생기지 않으면 이 불임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길어야 3년에서 4년이라고 보겠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건 뭐냐면 분명히 이들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조급해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녀의 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쌍둥이를 잉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리브가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누구에게요?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선택이 달라요. 왜 그러냐? 리브가가 이 예언을 들은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리브가는 특별히 이 야곱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자가 더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첫째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장남이나 장녀가 계신다면 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 이런 거 그냥 바로 스킵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라 아마 생각이 될 거고요. 둘째는 또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멘 주여 이러면서 그렇게 될 아마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시면 아, 하나님 공평하신 건 맞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자가 야곱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래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이제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결정했다 하신 분, 내가 난 선택했다 없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이에요. 왜요? 부모님이 한국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미국인이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태어난 나라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시민권을 바로 받고 태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어려운 이 뭐 영주권 뭐 작업부터 해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것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아이티를 가봤는데요. 아이티는요,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정말 아이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나라에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정말 대한민국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절로 들어요. 와,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그런 마음이 절로 든다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왜 태어났냐라는 말이 쏙 들어갈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요즘엔 좀 사라졌는데 헬조선이란 표현이 한창 돌아섰어요. 뭐 이게 어떻게 뭐 나라냐, 거의 지옥 아니냐. 물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해외조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그 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임진왜란 때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다 전쟁 나가야 됩니다. 육지에서 싸우든 뭐 바다에서 싸우든 그렇게 멀리 안 가도요, 6.25 때 태어났다고 칩시다.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귀한 시대,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 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세상 안에 있고 그 세상을 누군가가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두고 뭐의 비유를 하냐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해요. 토기장이가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9장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이제 에서 야곱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의 입장이 아니라 토기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 때 다 똑같은 그릇을 만드시겠습니까? 다양한 그릇을 만드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써야 될 그릇이 있고 그냥 일상에서 써야 될 그릇이 있겠죠.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접시도 있는 것이고 간장 종지 그릇도 있는 것이고 정말 너무 귀중한 손님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최고급의 그릇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진짜 귀한 그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테두리가 있는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일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릇은요, 뭐 그런 그릇도 저는 없지만 있으신 분들 잘 보세요. 거의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임받지 않고 거의 그 디스플레이용으로 이렇게만 쓰기가 너무 귀한 거야. 주인은 뭘 쓰냐면 쓰기 편한 그릇. 그냥 날마다 내가 밥 먹고 국 담아 먹는 그릇은 평범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귀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다 맞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해서 에서는 그럼 버림받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에서가 큰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 될 것이다. 에서도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에게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택해 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막 이런 귀한 기도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보겠지만 에서와 야곱의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 더 고난의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훨씬 더 고난의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가장 고난을 겪습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귀한 일인데 막중한 사명과 책임과 고난이 뒤따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끌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분명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여러분 고백이고요, 선택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 얘기는 나 좀 고생시켜 주세요. 저에게 좀 고난을 좀 많이 주세요. 무거운 십자가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리브가가요, 태중에서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좀 더 야곱에게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택과 결정, 그녀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서. 그러니까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붉다라는 의미의 에돔이죠. 자, 야곱은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나보다 먼저 가지 마 하고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에서 야곱, 야곱의 의미가 그겁니다. 발꿈치를 붙잡다. 그렇게 이름을 이제 짓게 돼요. 자, 둘의 차이는 태생부터 다르지만 성품도 다릅니다. 자, 27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뭔가 굉장히 거친 느낌이 나죠. 들사람,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주로 집에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굉장히 거칠고 아주 와일드하고 아웃도어 스타일의, 집에 도무지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냥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막 그리고 막 근육이 막 이러고 막 이런 스타일이. 머리도 아마 길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막 문제 스타일이 딱 상상이 가시죠.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생각하실까 봐. 어쨌든 에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야곱은요, 차분했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는요, 차분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 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애가 이 성품이 이렇게 다른 거죠. 성격이 다릅니다. 어제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저희는 목사님들 모이는 밴드 모임이 있어요. 서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성격이 자기도 안 닮았고 아내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누굴 닮았냐 했더니 할아버지도 안 닮고 할머니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누구를 닮은 거야? 도대체 그 애는 어디서 온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알고 봤는데 애가 너무 차분하고 조용하더라는 거야. 아이인데, 아이는 막 힘차게 울고 막 땡깡도 부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애가 차분하니까 아무도 부모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도대체 성격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는 뭔가 있느냐? 막 물어봤어요. 도대체 성격이 어떻길래 안 닮았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군지 상상하지 마세요. 누구, 어느 목사님이다. 그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아니에요. 지금 생각 그분 아니에요, 지금. 네. 자기에게 적용하셔야지. 근데 이분이 겸손한 거예요. 아마 누구를 닮았겠죠? 엄마나 아빠나. 근데 자기를 안 닮았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보통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뭐가 좀 이상하게 그러면, 아, 당신 닮아서 그래. 막 이러잖아요, 보통. 아니면 좋은 점 나타나면 나 닮아서 그래. 보통 이렇게 하기 쉬운데, 아, 아무도 안 닮았대.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야곱이 차분했다는 거예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지 성품이 아니라 29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마 밥도 못 먹고 사냥을 했는지 너무 허기져가지고 자기가 막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아는 그 팥죽은 아마 아닐 겁니다. 쌀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하여튼 뭐 콩을 이렇게 콩 요리, 붉은 콩 요리를 아마 습을 만들었겠죠. 어쨌든 요리를 잘했나 봐요. 그거를 빨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하는 거죠. 자, 31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뭐 장자권이 뭐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 혹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베코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새끼, 이런 뜻입니다. First born, 첫 번째 새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힘의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태의 첫 번째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베코라라는 뜻입니다. 이 장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었느냐?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면에서는 장자는
동생보다 두 배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면 하나를 더 붙여서 3등분을 한 다음에 두 개를 장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보다 두 배를 갖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우리 이제 실력이 든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루벤이 범죄를 하죠. 죄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와 이제 셋째가 있는데 이들도 결국에는 어떤 자기의 그 이제 창세기 34장이 나와요. 이제 큰 어떤 일을 벌여서 거기에서도 이제 장자권을 또한 잃어버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요. 자,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돼요. 원래는 지파 하나씩인데 왜 요셉에게는 두 지파일까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블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유다. 유다도 장자권에 어떤 합당한 어떤 권위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고 장자의 권위는 유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역대상 5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븐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븐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 주권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다, 그렇죠? 유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지만 이 주권의 어떤 이 은혜는요, 영적인 계보는 유다에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장자권이 베코라라고 했는데 이 축복이란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베락, 베카라. 그래서 장자권은 곧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 이 복이란 말이 바로 베카라거든요. 지금 야곱은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장자권을 원하고 있는데 실은 그 장자권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복이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의 근원을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누리고 싶다.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가는 그 계보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본래 장자권은 원래 누구 거예요? 형 에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난 정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이 장자권이 귀한 줄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하자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너 그게 뭔 줄 알고 나한테 팔라고 그래? 나 절대 그거 안 팔아! 라고 하지 않고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려? 33절에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그것을 팔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에서와 야곱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둘의 차이는 단지 그냥 뭐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들사람이냐 아니면 차분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무엇을 갈망하느냐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갈망하는 것은요, 장자의 명분, 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 뭐 복의 근원, 뭐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에서가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내게
지금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할게요. 에서가 갈망하는 것은 지금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게 그의 갈망이었어요. 굉장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면 에서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직계손자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직계손이라고. 그것도 장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에서예요. 에서. 자기가 택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장자야. 이런 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배고프다고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면 이런 에서의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바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민수기 15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자라고 썼어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이 장자권, 너무나 큰 은혜의 복인데 그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해선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장자권을 멸시하는 결과 그것이 끊어지고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들은 예언은 그거를 미리 본 것이죠. 그걸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묘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동시에 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동시에 에서는 사실 자기가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책임과 어떤 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귀히 여겼다면 장자권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게 만약에 막을 수 없는 거면 없도록 하라가 무슨 의미겠어요? 막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않게 하래요. 아니, 아무리 않게 해도 안 되는 거면 왜 이 말을 하겠냐고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속된 사람이란 표현인데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살펴도 결정된 거면 뭐 살피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살펴서 그들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으니까 살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에서의 책임입니다. 에서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고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군가의 삶은요, 에서로 완전히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본인이 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 나는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에서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야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첫째라서 장자고 둘째라서 장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둘째도 첫째가 될 수 있고 또한 첫째가 둘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이 에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영적인 유산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 장자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교회에게 내가 너를 토하겠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제는 그 교회에게 맡기지 않겠다, 다른 교회에게 맡기겠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맡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랑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찾아냈으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되고 야곱이 에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먼저 온 자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 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야곱의 후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에서야. 귀한 걸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아니, 선택받은 백성인데 예수님을 거부해요. 나중된 자 아닙니까? 나중된 자. 그 나중에 그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접붙임 받게 된 겁니다.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렸냐? 여러분,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장 읽어보세요.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예수님 믿게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을 아까 망령되다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 이 세 번역에는 속된 사람, 영어로는 godless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손자라니까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알아가면 돼요. 근데 그 방향조차도 지금 정반대 방향을 가고 있어요.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비극입니다. 에서가 속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결혼관입니다. 결혼관. 사람은 그의 배우자를 누구를 택하고 누구와 결혼할지를 보면 그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갈망이 무엇이고 내재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믿음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서 안 믿는 여인들에서 찾지 말고 믿는 여인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멀리 800km 떨어진 바딴 아람까지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있고 종을 내가 보낼 거야. 근데 만약에 찾는데 없거나 혹은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종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삭을 보내야 됩니까? 안 돼! 이삭을 가면 안 돼! 이것도 아니고. 그럼 또 데려오는 것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지, 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삭이 받아들여요, 또 그걸.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제 결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달랐어요.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돼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헷 족속, 즉 가나안 여인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 두 명과 결혼을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그러니까 지금 결혼 나이가 좀 넘은 것 같죠.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자 35절 보세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근심이 되는 거야. 안 믿는 여인을 데려왔어.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도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정말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믿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자, 지금 에서가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에 있어서 부모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 물론 다 큰 성인이 무슨 부모님과 자기의 배우자를 상의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문제가 아니고 왜 에서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배경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부모님과 얘기해봤자 늘 뻔해. 가나안 족속에서 찾지 말아라, 믿는 여자 만나야 돼.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아우 싫어 정말. 아, 귀찮아. 하루 이틀 해야지. 지금 내가 마흔인데 언제 그렇게 해서 여인을 찾아. 이 주변에 없다고요. 그냥 나는 어차피 부모님이라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냥 내가 좋고 내 마음에 끌리고 삘이 있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상의 없이 그냥 만난 겁니다. 소위 부모 패싱, 부모 패싱 논란. 결혼할 때 부모님 논의 안 하고 그냥 청첩장을 딱 보낸 거죠. 우리 나 결혼합니다. 오! 이렇게 놀라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애초에 믿는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내가 보기에 예쁘고 좋고 기분이 좋은 어떤 그런 여인을 찾았다는 것.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소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에서가 이 들 사람, 상남자, 성질 한 성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도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야. 근심이 되었다라고 돼요. 말을 못한 거야, 이거를. 막지를 못했어요. 내가 좋다는데 왜 부모님이 간섭하느냐. 아니, 내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사는 거냐. 뭐 굉장히 나름 논리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이방 여인 그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에서와 야곱의 인생 길이 완전 다른 길로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분기점과 갈라지는 길이 이렇게 벌어지느냐?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갈망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니까요. 지금 야곱과 에서는 갈망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도 여러분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이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뭐 그 전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아픈 일을 겪으셨어요. 재혼을 하시게 됐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나 다 그런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이루고 나도 그 안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됐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안 믿는 남자였어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됐대요. 왜 근심이 되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이 마음에 염려가 된 마음과 함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안 믿어요. 뭐 이런 충돌이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외로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분의 표현에 인간적인 욕정에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겼어요. 근데 남자가 책임 안 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좀 행복할까?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눈물로 저에게 편지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행복할 권리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의 삶엔 늘 불행만 있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왜 이런 시련만 주십니까?
뭐 이런 원망의 소리를 참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거기에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원래는 좀 나중에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너무 맞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허락을 받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젊은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물건을 환불하듯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풀로 붙인 종이 두 장을 떼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 한순간의 욕정에 쉽게 휩싸이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평생 얼마나 눈물의 날들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산부인과를 가면 어린 학생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러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사라져가는 그 수많은 생명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주제에 넘지만 평생 고통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이 청년들이 무너진 이 시대에 성의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만을 품기로 결단을 합니다. 저에게 중요했던 삶의 목표를, 그 가치를 너무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선하신 길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이렇게 다짐해도 쉽게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날 제 삶이 성공은 아니라고 해도 주님 노력했어요, 이렇게 바라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고 했다고 하는데 누가 이분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이분을 정죄하겠냐고요. 그러면 에서는 행복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 본인도 행복하길 원해서 그런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한 길인 줄 알았는데 불행의 길인 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에서도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저는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아, 이제부터는 야곱의 삶을 사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분의 갈망이 바뀌었어요. 갈망이. 이제는 내 행복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음을 이제 압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하기를 원해. 그분의 갈망 자체가 나의 행복, 지금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이게 아니라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냐, 그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된 거죠. 여러분의 갈망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에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모태신앙이 가장 에서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분들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제 저도 몇 대째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요. 가장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린 것이죠. 그런데 가장 에서처럼 될 수 있는 분들이 저와 같은 이 모태신앙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유산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귀한 줄 모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자신의 타고난 영적 유산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무조건 가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자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유산이라니. 아, 나는 그게 너무 속박으로 여겨져. 나 막 그런 거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아, 참 부끄러워.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모태신앙.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서 시대에는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유튜브 당연히 없죠. 아,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만해요. 뭘 배운 게 있어야지. 그저 그냥 아브라함이나 한 뭐 이삭에게 좀 주워들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성경도 있어요. 뭐 성경 공부도 있어요. 뭐 바이블 칼리지, 예수 믿는 사람 제자 훈련, 영성 얘기, 뭐 동행 얘기 엄청 많잖아요. 예수와 우리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훨씬 더 그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와 비슷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다른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 때는 없었잖아. 우리는 뭐예요? 너무 풍족한 거야.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갈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낸다니까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냐? 진짜 내가 갈망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번 시리즈 보세요. 다 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기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이고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괜히 디자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디자인 간사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 꿈, 아,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그것을 이어가고 싶어. 난 그 꿈에, 그 중심에 나도 합류하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갈망이었다고. 모든 것을 다 걸어서도 거기에 내 전부를 걸겠다. 이것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야, 야곱이 야망이 커서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성격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야, 저 너무 야망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 왜 사랑했냐고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과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사모한 것을 보고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라고 보신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침노에 오는 이들을 보면, 야, 너무 귀하다.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팔짱 끼고 누워있고, 뭐, 내가 받은 유산이 많아서 난 다 될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얘는 막,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너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막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었다고, 야곱이. 바른 방향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뭐,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사실. 뭐, 하나님 대해서 좀 들은 건 있지만,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 방향, 갈망이 있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삶이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야곱이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 뭐 가문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의 뭐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뒤처지지만 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건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를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자거든요.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냐면 상속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야곱 얘기잖아요. 상속자, 장자권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상속자고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 그 안에 모든 부하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야곱이죠. 다 야곱인 겁니다. 장자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 장자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고난이 있죠. 뭐라고 나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남겨진 고난을 받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한 책임이요, 고난인데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글은 영광의 글입니다. 그 뒤에 놓여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힘들게 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면 아,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자신의 삶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돌아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습니까? 이 별들과 같이 자손들이 쫙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감사했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갈망한 자였습니다. 그의 성품은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의 갈망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성 베르나르라는 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것을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맛보았습니다. 오, 당신 살아계신 음식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당신으로 잔치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들이켰습니다. 유일한 수원이시여. 그리고 우리 영혼은 당신으로 치워지라 더욱더 갈증이 납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그런 갈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자, 야곱을 아까 뭐라고 묘사했죠? 조용한 사람이다, 차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탐이라고 돼 있는데 이 탐은 원래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완벽한, 전체, 흠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겉과 속이 같은, 인테그리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는 뜻을 번역하면 이런 거죠. 야곱은요, 자기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속이지 않아요. 그냥 다 드러내요. 나 그거 원해. 나 그거 정말 나 그 하나님 보고 원하고 나 정말 하나님 원해. 그걸 그냥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곱이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누구에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누구냐면 노아를 설명할 때에 노아는 그 당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탐이에요. 탐, 히브리어 탐입니다. 그 다음에 욥을 표현할 때에 욥은 의로운 사람 그러면서 온전한 자였더라. 온전한, 이게 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욥에게 써졌던 그 형용사 탐이 누구에게 써졌다고요? 야곱에게 써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실 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흠이 없고 온전했던 욥과 같이 누구를 보신다고요? 야곱을 보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신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겉모습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자, 그것이 드러났던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야곱의 결혼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하고 결국 이제 바탄 아람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갈 나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부에서 이제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제 보내가지고 힘들게 나 간다 이러면서 어린 시절로 나오지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하면 대략 76세에서 77세에 떠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니까요. 76세, 70세까지 갈 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약속과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그 믿음을 나도 지키겠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야. 에서는 마흔이 되니까 나 이제 결혼해야 돼. 뭐 그런 게 약속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그냥 가난한 여인 중에 그냥 내가 좋으면 할 거야. 이게 에서였고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나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그러다가 76, 70씩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보면 내 안의 갈망이 뭔지가 나타난다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갈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인 거장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존 웨슬리, 사도 요한, 뭐 사도 바울, 마틴 루터, 공통점이 있는데요,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계속 열정이 있었어요. 결코 낮은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통했고 기도했고 씨름했고 밤낮으로 기회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을 비유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걸 결코 원치 않았고요,
성전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오면요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빛이 있잖아요. 등잔대 빛을 받아서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깨닫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그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임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너무 낮은 것에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찮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마당 받는 거 만족하지 않아요. 성전 성소 귀하자면 여기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가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지성소의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이미 열려 있는데 왜 거기를 찾고 갈망하고 추구한 자가 없냐 이거예요. 믿음의 거장들 특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만을 얻을 때까지 간구하고 나아갔다는 거야. 그거를 귀히 보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탐 온전한 자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저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떡 하나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빛비친 거 귀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온 문제 해결 거기에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에 어느 한 명도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망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야 주님, 우리도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미 주셨는데, 주 안에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 내 소망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내 소망은 딴 거 아니에요. 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주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날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one thing, 제가 원한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해요. 주님을 알게 된 거 만족하지 않고, 이전에 어마어마 은혜가 있었지만 그거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요, 주의 품에 기다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귀한 줄 모르고 창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에서였다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 그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소망은 주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소망을 주도하기 원합니다.
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합니다. 두 손 들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바로 에서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물질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질서를,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장 존귀 여기고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될지 무너져버린 삶의 질서를 주여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질서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살았습니다. 에서와 같이 쾌락을 쫓아 성령을 쫓아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작권을 빼앗긴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손으로 가운데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주의 한없는 자비로 공의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명도 그 복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한 하나님, 어느 한 명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주님이면 족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장적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형처럼 그렇게 사냥도 잘하고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어떤 스킬이나 뭐 그런 것들 가진 것도 아니지만 주님, 저는 그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를 향한 갈망입니다.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거나 그냥 성소에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은밀한 친밀한 것까지 나아가기를 더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시간 가운데 주의 갈망을 부어주셔서 야곱과 같이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갈망하며 나아가네. 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을 이천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쉬운 것을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낮은 것을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 깊은 갈망이 주여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놓지 않겠습니다. 주여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귀한 주의 하나님 상속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유산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의 꾼은 아버지 백하라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주여, 하나님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overflowing 하나님 너무 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부어지기 하소서. 갈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유천역 하나님 모든 각사를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안수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를 사모하는 분들 나오셔서 사람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만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강단에 나와서 하실 분, 또 그 자리에서 하실 분, 여러분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나의 삶이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삶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 더 이상 현재일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묻되 지금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거기에 헌신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가는
그 하나님 결단을 이 시간 내리게 해 주셔서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친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마음 외치고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와 같은 삶을 이제는 과거로 청산합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갈망을 원했던 모든 아버지 비천하고 아버지 낮은 그 갈망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주여 볕들이 향하여 달려나가고 성서를 넘어서 지성소까지 주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갈망으로 나아가는 귀여운 성도들 주여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저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마땅히 갈망하고 가장 원하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뒤꿈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갈망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함이 오 주님 감사함이 오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 저녁에 완전한 경나를 주신 하나님 찬양함이 오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함이 할렐루야 주여 갈망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했어.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온 한 명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사모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가게 하소서. 찬양하며 오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